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로 서울에 위치한 서울호서 전문학교에 왔는데요. 이곳에 세계에서 굉장히 큰지 특이한 말고요, 재물지 말고 거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려고 한번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떤 친구가 있고 어떤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 저번에 한번 도와주셨던 학생분이십니다. 아유 반가워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아 바로 여기 있네. 와 엄청 크네. 와 이거 쥐 맞아요? 네, 큰 사탕 소수지라고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쥐예요. 아 진짜요? 아 얘를 그때 못 봤네요. 지금 여기 먹고 있는 게 뭐예요? 티모시 건초 먹이고 있고요. 얘가 초식이라 이제 토끼 사료, 배추, 애호박, 당근 이 정도로 급여하고 있어요. 아 채식이에요? 네네. 간식으로 사과도 가끔씩 조리하고 있고. 아 보통 쥐는 그 잡식 아니에요? 아 원래 이 친구는 채식을. 아 이야 이 정도면은 진짜 생각보다 엄청 큰데 사람 머리통보다 크거든요 여러분. 지금 먹는 게 그 건초 먹고 있고. 아 정말 귀엽다. 지금 앞발로 이거를 붙잡고 이렇게 하나씩 갉아먹고 있거든요. 눈도 귀엽고 통통하고. 오 이게 쭉쭉 빨려 들어간다. 지금 한 마리 지금 꺼내서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얘 물지는 않아요? 아 쓰다듬으면요? 어, 좀 도와드릴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드디어 꺼냅니다. 담장사분이 들어가야지 꺼낼 수 있고. 야 한번 꺼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카피바라 새끼 같기도 해요. 카피바라? 되게 순해 보이지만 점프를 정말 잘해서 탈출도 잘하는. 우와. 이제 수영도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아 진짜요? 자연에서 강가 주변에 서식하기 때문에 겁을 아. 먹으면 꿀꿀 소리를 내면서 바로 물 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쳐서 도망가는 애들이거든요. 아 진짜요? 어. 아 얘 예. 잠깐 그거 고추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스쿼시에요? 아, 귀엽다, 얘. 아, 꺼내서 보니까 더 웃기네, 얘. 귀엽는 게 아니라 귀여워서 웃는 거거든요? 어, 한번 만져볼게요. 네. 우와! 얘네 털이 막 뻣뻣하고 한데 자연에서는 이 털로 잠에서 막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도 하고 곤충이나 기생충 그런 것도 예방하기도 해요. 오 약간 진짜 여러분 되게 특이해요. 이게 뻣뻣한 가시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약간 그거 호저라고 해야 되나? 네. 가시마는 약간 그거의 좀 작은 버전? 큰사탕 소수지가 호저 암기섭하기도 해가지고 털이 우와. 이렇게 뻣뻣해요. 우와 네일아트도 해주셨네요. 우와 발톱이 길면 얘네들이 미끄러질 수도 있어가지고 네. 발톱이 너무 길면 저희가 깎아주고 갈아줘요. 아 너무 이쁘다 얘. 제가 인터넷에 알아보니까는 그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얘가 그 중에 한 종류인 거죠? 네 작은 사탕 수수지라고 있는데 얘랑 비슷한데. 아 작은 사탕 수수지 큰 사탕 수수지. 네. 그럼 얘네는 자연에서는 뭐 이렇게 사탕수수? 그거를 많이 갉아먹나 보네요 실제로? 실제로는 코끼리풀이라고 그런 일을 더 많이 갉아먹고 살아요. 아 코끼리풀. 아 아유 귀엽다. 얘 무거워요? 한 5kg 넘어. 오유 미안해 미안해. 얘가 겁이 많아가지고. 어 야 손 한 번만 볼게. 어휴 어 싫어요. 얘가 손을 꽉 움켜졌어요. 아이고. 야 여러분들 이게 쥐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귀여운 쥐고 키울 수만 있으면 진짜 키우고 싶은데. 와 눈동자가 너무 이쁘죠. 수명은 생각보다 짧거든요. 아 수명이 짧은 편이에요? 한 4년 정도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3살 정도 된 그치. 어 그러면은 거의 중년에 가까운 나이네요 벌써. 네. 아 햄스터라든지 뭐 고슴도치 이런 친구들 수명이 좀 짧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털치료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짧은 것 같네요. 온 김에 다른 친구들도 보고 어 이 친구는 이제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 미안해. 아 너무 귀여워. 고추 아웃했다. 얘가 실제로 네. 여기를 탈출해서 나와있던 것 같아요. 아 점프해서요? 점프를 진짜 잘해요. 아 얘 실제로 여기 풀면은 제 생각에 엄청 빠를 것 같아서 고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바로 넣은 거예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들어갔네. 그리고 싹 다 갉아가지고 이갈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탕수수를 실제로 자연에서 먹을 거 아니에요. 코끼리풀이라든지 뭐 이런 거 먹을 텐데 그럼 거기 지역 사는 분들은 얘를 되게 싫어하겠네요. 얘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고 네 아 식용으로 쓰이는 네. 쥐예요? 네 식용으로 현재는 사용되고 있는 쥐들이에요. 아
아이고 여기 오는 게 더 낫겠다. 야, 자, 식용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여기 생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다른 동물들을 조금 볼 건데. 우와, 잠깐만 잠깐만, 얘 기분 상했다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사양 고양이가 있네요. 야, 눈빛이 진짜 매력 있네요. 와, 이게 아르마딜로 사육하시는 학생분이신데. 네, 지금은 자는 시간이에요? 낮에도 나오긴 하는데 한번 간식 좀 볼까요? 네네네. 우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야, 사양 고양이가 실제로, 오, 크네. 얘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 매력이 있는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이 사양 고양이가 그게 아니에요? 그 루아 커피? 네, 근데 루아 커피는 시베시라는 다른 종이고, 아, 이 친구는 아예 다른 친구예요. 얘는 어디 나라에서 온 친구예요? 얘네는 보통 남유럽에 서식하고. 와, 네. 남유럽 고양이 이름은 사양 고양인데, 그러면은 과나 이런 거는 그냥 고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맹수 쪽에 들어가요? 식성 잡식성으로 보니까 네, 사양 고양이 과긴 한데. 아, 사양 고양이 과가 있구나. 네. 아, 거기 시벳도 포함이 되고 이제 제벳도 네, 포함이 되고 되게 많아요. 되게 착한데요? 되게 겁을 먹으신 것 같은데. 아, 간식이 있어서 그런가? 네. 와, 진짜 이뻐요 여러분. 이게 먼저 다가가려고 하면은 좀 경계심을 보여서. 이게 지금 다 큰 거죠? 네, 성체예요. 야, 정말 이쁜 사양 고양이도 있고요. 와, 매력이 너무 있다. 그렇죠. 와, 네네.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생물이긴 한데 여기서도 키우네요. 유로피안 글라스 리자드예요. 이제 이름에 글라스가 들어간 이유가, 이제 좌절을 할 때 몸통의 절반을 좌절하는데 그게 유리가 깨지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글라스 리자드거든요. 아, 얘 좌절할 때 지그재그 이렇게 되나요? 네, 몸통의 절반을 조각 내듯이 좌절을 하는 애라 한번 좌절하면 굉장히 위험한 친구예요. 와, 아니 생명을 담보로 해서 좌절을 해버리는구나. 와, 이게 여러분 도마뱀이에요. 얘는 뱀이 아닙니다. 왜 다리가 없게 지나간 건지 저도 참 의문이지만은 세상에는 참 독특한 생물들이 많습니다. 어우, 핸들링 잘하시네. 역시. 와, 이게 진짜 볼 게 너무 많은데. 와, 여기 그것도 있네요. 여기 친구가 이제 야행성이다 보니까 지금 은신체에 네, 숨어있는데 제가 꺼내드릴게요. 와, 신기하다. 지금 이렇게 자고 있거든요. 우와, 이거 미쳤어. 그 캥거루지 약간 그런 애들 아니에요? 캥거루지랑 다른 애들이에요. 학명은 자큘러스 자큘러스인데 이제 얘네가 작은 이집트 뛰는쥐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큰 이집트 뛰는쥐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작은 이집트 뛰는쥐예요. 아,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발도 길고 이빨도 길고, 근데 사람을 조금 경계를 해서 만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와, 방금 피카츄 같았어요. 네. 와, 점프를 3m까지 하는 애들이고, 얘네가 네, 특이한 게 저희가 물그릇을 따로 안 넣어줬어요. 네네네. 야채를 먹으면서 수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물은 따로 섭취 안 해도 되는 애들이에요. 와, 이 꼬리 얘네 엄청 길다. 이 꼬리로 균형을 잡고 점프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고 해요. 와, 여러분 저도 호주에 갔을 때 야간에 이렇게 차 타고 쫙 가잖아요. 그럼 앞에 뭔가 이렇게 뿅뿅 뛰거든요. 캥거루지 같이? 아, 약간 그런 애인 줄 알았어요. 아, 캥거루지와는 네, 다른 친구예요. 와, 신기하다. 예, 보시면 뒷발에 털이 있는데 이게 뜨거운 사막 모래를 발바닥을 이제 보호하려고 이렇게 털이 나 있는 거고. 아, 진짜요? 와, 귀여워. 약간 하늘사람쥐 같기도. 야,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직접 번식하신 거예요? 네, 직접 번식했어요. 와, 여러분들 쌍두사입니다. 머리가 두 개예요. 이거 붙이신 것도 아닌데 직접 집에서 블랙킹 스네이크를 알을 받아서 해칭을 했는데 죽어서 나왔다고 해요. 와,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얼굴을 다 그려놨네요 귀엽게.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블랙킹 베이비들을, 와,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이 중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네. 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쌍두사가 이 알에서 찢어서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아이가 나오지 못하고 숨막혀서 죽어버려서. 아, 머리가 두 개니까 꼈구나. 아이고, 되게 그런 일도 있구나. 지금 표정도 벌써 알부터도 표정이 안 좋은데. 어쨌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한 학생의 쌍두사람 봤습니다. 아, 지금 표본실에 왔는데, 이야, 파이어 살라만더도 있고. 아, 미쳤다 이거. 애기라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돼서 분유 먹을 시기예요. 아, 심장이 멎을 것 같은데. 이게 두 발로 서서 먹네. 쫑. 이렇게
먹을 때는 만져도 몰라요. 아, 평소에는 도망가고요? 평소에도 애기라서 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이거 보러 온 건 아닌데 갈게요. 그래, 계속 먹어.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저희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사육하는 개인 개체들이고, 이제 이쪽에는 저희 인큐베이터를 직접 만들어서 세팅을 해놨거든요. 알도 있어요 그러면? 네, 알이 지금 이제 좀 많아요. 오우야, 이게 골격도 장난 아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드 개코, 저희가 이제 번식을 해서 새끼가 하루에 두 마리 정도씩은 나오고, 인큐베이터도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작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가격이 저렴해서 이렇게 만들면, 그 이거는 플로리다 박스터틀 알이거든요. 이야, 귀여워. 좀 딱 적당한 크기네. 새알 같다.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비어디 드래곤 알도 보여드릴게요. 와우. 비어디 드래곤 인큐베이터인데. 아, 요번에 산란 받으신 거예요? 네, 3차까지 해가지고. 근데 초산인지라 유정란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유정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유정란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끔 보이더라고요, 안에서. 네. 야, 여기 학생분들 진짜 귀중한 경험이 여기서 다 겪으네요. 여러분, 이제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끝이 없거든요. 오, 여기에는 또 오파루파 같은 게 있네. 오파루파 새끼예요. 아, 오파루파 맞아요? 네, 맞아요. 밥을 너무 잘 먹어서 배가 지금 완전 빵빵해요. 야, 유생입니다, 유생. 와. 오, 카푸치노 같은데? 처음에 랜덤 모프로 입양했는데 크다 보니까 모프가 변해서, 물어보니까 카푸치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저희 샵에서 입양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 다시 데려갈게요. 안 돼요. 아, 진짜 이쁘다, 통통하니. 네, 얘도 한 일요일 정도에 무정란을 처음 산란해가지고 한번 인증 겸 번식 겸 데려왔어요. 야. 여러분들, 이게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도마뱀 중 한 마리인데 지금 주사기로 밥 먹이고 계셨거든요. 나중에 한 마리 한번 키워보십시오. 얘도 귀여워. 여러분, 여기 있으면은 자, 심쿵할 포인트가 너무 많고 귀여워가지고. 아, 너도 밥 먹으러 가나요? 네, 알비노예요. 아유, 힘차게 먹네. 아, 잘 못 먹는 것 같은데 얘는. 아, 됐다 됐다. 아유, 다 흘린다. 아, 얘 다리 공중에 떴네. 아, 되게 뭐지? 되게 진짜 열심히 먹네. 필사적으로 먹는데 쩝쩝쩝쩝쩝쩝. 야,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강의실이기도 한데, 여러분, 유료 광고는 아니고요. 아, 이렇게 좋은 곳이 없거든요. 나중에 여기 이쁘신 언니들 있고 멋있는 형들이 있으니까 진학에서 많이 배우시고. 네로브릿지 머스크 터틀. 아. 네, 예. 벤파이어 터틀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 소꽃니 네. 같은 이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불리고요. 네네. 얘네는 여름잠을 자는데 그동안 항문으로 숨을 쉰다고 해요. 어, 그럼 항문을 밖으로 빼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숨 쉬는 거니 너는? 오요요, 네, 물려. 야, 멋있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키우고 계시네요. 와우. 와, 근데 얘기를 막 이것저것 들어보는데 정말 이제 스마트하세요.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시고, 전 세계에 있는 생물들을 직접 키워보고 경험하면서 공부를 많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였으면 저도 여기 진학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렇게 큰 사탕 순수쥐가 이렇게 귀여울 줄은 상상치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웠고, 뭐 토끼부터 해서 다양한 동물들을 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올게요. 안녕! Thank you.